선생님은 지금 잘 되고 계시네. 네? 잘 되고 계신다고. 아, 근데 너무 힘들어요. 잘 되시는 만큼 힘드시고. 선생님 돈도 많으시겠어. 아니, 하나도 없어요. 돈도 많아요. 내가 일해서 다 밖에 나가면 다 돈인데. 아닌데 지금 저 완전 바닥인데요. 그래요? 하고 있는 일은 잘 되신다며. 하고 있는 일은 잘 되신다면서요? 이제 조금 되려고 하지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어가지고. 힘들어도 하셔요. 그러니까 네. 지금 일이 잘 되고 있고 네. 예? 잘 될 거고 밖에 다 돈이야. 아 근데 너무 힘들어요. 아니 지금은 돈이 없으시다며. 돈 많을 거라니까. 아니 생겨요? 저한테? 지금 이제 돈이 막 들어와요.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이제 뭐 어쨌거나 원하는 대로 뜻먹은 대로 그렇게 되고 이제 밖에서 네. 밖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이나 네. 어떤 이런 거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계획이 있고 의욕이 있잖아요 지금 네. 예 네. 그것들이 잘 이루어질 거예요. 무슨 일 하셔? 아, 저기 장어집이요. 어, 장어집? 네. 잘 될 거예요. 손님이 막 들어올 거예요. 힘들어도 하셔야 돼. 그게 다 돈이야, 지금. 아, 그랬으면 좋겠어요. 내가 막 산재라고 해서 막 산재라고 하는 거 막, 아, 너무 힘들어가지고. 몸은 힘들어야 돼. 정신적이 예. 아니라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것도. 그냥 일을 막 하셔. 막 하시고 일을 막 하면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지금 계획했던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고 이루어져요. 이거 녹화되는 거예요? 예. 아. 그러시구나. 그 지금 선생님한테 네. 이제 봐드릴 그런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예요. 일에 대해서. 지금 저한테, 예, 저한테 떠오른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. 선생님한테 제일 급한 것도 그런 거고. 네. 아.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좀 나서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창피스러운 일도 있고, 스스로 느끼게 네. 창피할 수도 있고, 그래요. 근데 그럴수록 더 그래야 돼. 더 나서고. 더 나서고 해야 하고. 제가 나서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많이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. 그러니까 자꾸 나를 길을 살리고 그럼 다 잘 된다니까요 지금은. 그러니까 그동안에 힘이 들어서 그러셨던 거야. 그러니까 삼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? 아니요. 그러니까 자꾸 삼재 때문에 내가 그럴 거야 그러지 마시고 네네. 지금 잘 가고 있어요. 잘 가고 있고 예. 네.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들이 내가 대신에 내가 열심히 움직여야 돼. 그러면은 그 이상으로 성과가 발생을 해요. 아. 그러니까 나쁜 점사가 안 나오고 좋은 점사가 나오니까 어. 어, 저도 좋아요. 잘 되실 거예요. 힘들어도 조금 힘들긴 한데 그건 나중에 예? 어떤 사람으로부터 힘든 거면? 사람으로요? 지금 선생님은 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하셔야 돼. 아,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요?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죠, 지금. 그게 제일 급해. 급해요? 예.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보면은 네. 사람으로 인한 거, 뭐 이런 거. 신랑 때문에 조금 힘들어서. 뭐 신랑 때문에 안 힘든 사람 없어요. 그냥 일하셔. 내가 돈 많이 벌면은 문제 안 생겨. 아, 그런 거예요? 예. 아, 너무 힘들어가지고. 그것 때문에 신청을 했거든요. 신랑 때문에? 신랑이 몸수가 안 좋을 수가 있어. 몸수가요? 예. 아프다는 거예요? 예. 어디가요? 그건 어디가 아플지는 나도 몰라요. 모르는데 몸수가 네. 아플 수 있으니까 그냥 건강하라고만 그러고 네. 그냥 내비두고 내일 해요. 그 지금 내가 신랑한테 신경 쓰고 그런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잖아. 아... 아예 그리고 선생님은 네. 네.
선생님은 신랑이 내 양에 안 차서 더 그런 면이 있어. 아니, 저는 사랑하는데요. 예, 양에 안 차, 근데. 차는데. 그래요? 네, 차는데. 예. 외도를 해서. 그것 때문에 조금 화가 나고, 이제 나갔어요. 그냥 지금 일하셔요. 네. 그 남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. 지금은 그 얘기는 지금 뭐 어떻게 해봐야 네. 안 돌아온다는 얘기가 나와 지금은. 근데 내가 일하고 돈 많이 네. 벌어놔요. 열심히 돈 버셔. 그리고 내가 달려 내가 열심히 달리면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해결이 돼. 아, 보라는 오나요? 내가 일 열심히 해갖고 돈 많이 벌면 오지. 일하셔. 뭐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거기에 매달리면 일도 안 되고 나만 힘들어지는데 이래서 돈 벌어요. 다 바깥 일이 잘 된다니까. 그거면 뭐 됐죠. 뭐 가게가 잘 되면 뭐 제가 상관없죠. 그렇게 되면 가게 잘 되고 네. 그렇게 되면 신랑 네. 문제도 자연스럽게 되지. 지금 신랑 문제에 매달려갖고 일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것도 깨지고 저것도 깨지고 다 깨져요. 그쵸, 맞죠. 예. 그니까, 선생님은, 결론. 네, 결론.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자. 돈만 벌자. 예. 뭐, 남편 문제 이런 거 신경 지금 쓰지 말자. 신경 써도 해결 안 된다. 아, 네. 거기 신경 쓰면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한다. 네. 일 열심히 해서 일은 잘 될 거예요. 손님이 몇 터질 거예요. 아, 감사해요. 그 손님 몇 터지면 저한테 전화 좀 주시고. 아, 번호 입력해볼게요. 예. 다 봤습니다. 네,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